다크앱 탐방을 시작하기 전 철목몽은 다크앱에 접속만 했을 뿐 어떠한 불법적인 행위도 하지 않았음을 알립니다. 그런데 저번 다크앱 탐방 영상의 댓글을 보니 생각보다 별거 없다는 분들이 많았는데요. 제가 소개해드리는 사이트들은 정말 잔인하거나 끔찍하고 역겨운, 도저히 여러분께 소개할 수 없는 사이트를 제외한 것입니다. 지금도 심해 깊은 곳에 숨어있는 다크앱에선 여러분 모르게 온갖 나쁜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절대 호기심으로라도 들어가 볼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럼 오늘도 시작해보도록 하죠. 첫 번째 사이트, 다크 마켓. 다크웹에는 수많은 거래 사이트가 있는데요. 마약이나 총기, 가짜 여권 등 종류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솔직히 다크웹은 95% 이상이 사기 사이트입니다. 비트코인으로 성금을 받은 다음 도망쳐버리죠. 이렇게 되면 구매자는 이미 돈을 지불했지만 불법적인 거래이기 때문에 경찰에 신고할 수도 없어서 그냥 눈뜨고 코베인 꼴이 돼버립니다. 하지만 다크웹에도 진짜 불법 거래를 하는 사이트는 있겠죠. 지금 소개할 다크웹 마켓은 유령 사이트가 아닌 실제로 믿을만하다고 검증된 사이트로 유명합니다. 사이트를 살펴보면 메인 화면엔 이런 문구가 써 있습니다. 모든 거래는 에스크로로 진행합니다. 주문이 접수되지 않으면 전액 환불해드립니다. 여기서 에스크로 결제가 뭔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 짧게 설명하자면, 비자의 결제 금액을 에스크로 관련 업체가 예치하고 있다가 배송이 완료된 후 판매자에게 지급하는 전자 안전거래 방식입니다. 거래를 좀 더 안전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럼 여기선 어떤 물품을 파는 살펴볼까요? 우선 다크웹을 돌아다니는 사람들을 위한 토르 라우터. 이 기기는 제한된 사이트에 접근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개인정보 유출로부터 보호해준다고 하는데요. 가격은 $149로 하나 약 19만원입니다. 이건 또 뭔가요? 비트코인 지갑이란 걸 판매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자세히 살펴보니 판매 중인 비트코인 지갑엔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이 들어있어서 구매자가 지불한 금액의 10배나 더 많이 벌 수 있다고 하죠. 판매자는 이 비트코인 지갑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다 하는데요. 그 이유는 판매자가 2010년에서 2015년 사이 암호화폐 시장을 해킹하여 암호화폐 카지노에서 엄청난 양의 비트코인을 탈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지갑에 넣어 보관해왔는데 지금 그 가격이 말도 안 되게 비싸진 것이죠. 현재 이 상품은 $979, 하나로 약 120만원에 판매 중입니다. 그럼 이 지갑을 구매할 시 10배가 넘는 1200만원 이상을 가질 수 있다는 말이 되죠. 근데 생각해보니 그냥 판매자 본인이 이 큰 돈을 다 가지면 되지 않을까요? 왜 굳이 남한테 10분의 1 가격만 받고 코인 지갑을 판매하는 걸까요? 판매자는 이에 대한 답변도 남겨놨습니다. 자신이 만약 갑자기 슈퍼카를 사거나 호화로운 저택을 구매하여 부자가 된 것처럼 행동한다면 주변 사람 들로부터 많은 의심을 받기 시작할 테고 나라에서 세무조사가 내려올까봐 걱정된다고 합니다. 또한 엄청난 금액을 모두 세탁하는 건 불가능하다는 걸 깨달았다고 하죠. 따라서 자신이 모아둔 지갑 중 일부를 10%만 내면 판매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또 이 사이트에서 판매 중인 다른 품목으로는 코로나 백신 접종 인증카드, 현금, 해킹 서비스, 신용카드, 마약, 아마존 상품권, 다크웹 사이트 생성 서비스 등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 사이트, 엔서. 이 사이트는 다크웹 유저들끼리 대화를 나누거나 질문을 하고 답변을 해주는 커뮤니티 같은 공간입니다. 크리스마스라 그런가 홈페이지는 전부 빨간 느낌으로 눈이 내리는 디자인이 인상적인데요. 맨 위에는 로그인과 검색창이 있으며 상단에는 여러 카테고리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태그를 누르면 본인이 원하는 단어와 연관된 질문을 찾아볼 수 있죠. 그리고 사이트의 룰을 살펴보면 기본적으로 이곳은 모든 주제의 대화가 가능하지만 사회적으로 심각한 문제인 아로노는 언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럼 어떤 대화들이 오고 가는지 몇 가지 질문만 살펴보려고 했는데 거의 다 심각한 내용이라 도저히 설명하기가 좀 그래서 진짜 그나마 평범한 것들만 말씀드리면, 최소한의 고통으로 가장 확실히 살자 할 수 있는 방법을 묻거나 자신의 가족이 신앙심이 너무 과해 집안은 제대로 안 돌아가는 상황에서 질문자는 몸에 몇 가지 장애가 있어 스스로 도망칠 수도 없으며 그나마 제정신이었던 오빠는 이미 예전에 집을 나가 미국으로 도주했다고 합니다. 따라서 자신을 집에서 탈출하도록 도와달라는 글이 있었죠. 그런데 좀 섬뜩한 것은 여기 글의 제목들이 Please help me 또는 help me please, 좀 더 내리면 help me, I need your help도 보이는데요. 글을 보여드릴 순 없지만 읽어보면 질문자는 젊은 여성인 것 같은데 그녀는 예전부터 구해달라는 글을 계속해서 꾸준히 작성 중입니다. 세 번째 사이트, 어니언.
이 사이트는 여권, 신분증, 운전면허증을 구매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상단엔 구입 절차가 쓰여 있는데요. 여기서 신분증이나 여권을 구매하면 외모나 나이 등 구매자와 비슷한 데이터의 신분증을 준비하기 위해 구매자의 이름과 나이, 성별과 체형 등을 메일로 보내야 한다고 합니다. 또한 고화질의 여권 사진과 서명이 필요한데 더 자세한 내용은 직접 결제한 후 설명해준다고 쓰여 있죠. 그럼 어떤 나라의 물건을 판매하는지 살펴봅시다. 우선 여권입니다. 여권은 5개의 나라를 판매 중이었는데요. 리투아니아 여권 1350유로, 네덜란드 여권 1500유로, 덴마크 여권 1500유로, 영국 여권 1800유로, 캐나다 여권 1250유로. 여권 하나에 200만원 가까이 하는데 생각보다 비싼 느낌입니다. 그럼 신분증은 어떤 나라들이 있을까요? 체코 신분증 500유로, 네덜란드 신분증 550유로, 덴마크 신분증 550유로, 프랑스 신분증 550유로, 리투아니아 신분증 500유로. 신분증은 여권보다 훨씬 저렴한 편에 속합니다. 그럼 운전면허증은 어떨까요? 노르웨이 운전면허증 550유로, 덴마크 운전면허증 500유로, 네덜란드 운전면허증 550유로, 영국 운전면허증 500유로. 전체적으로 살펴보니 신분증과 운전면허증은 가격이 거의 똑같고 여권만 좀 더 비싼 편이었습니다. 추가로 사이트 설명을 읽어보니 판매 중인 모든 여권은 발급기관에서 직접 받아온 것이며 신분증 및 운전면허증은 전문가용 복제본이지만 모든 보안 기능이 살아있다고 합니다. 이 가짜 신분증 및 여권은 독일에서 배송되며 배송비는 무료이고 배송기간은 14일에서 21일 정도 걸린다고 하죠. 네 번째 사이트, 폰 프리미엄. 이 사이트에서는 세계적으로 유명한 여러 성인 사이트를 해킹한 프리미엄 계정을 구매하여 평생 또는 몇 개월 동안 야구 동영상을 자유롭게 관람할 수 있는 사이트입니다. 당연히 이 사이트는 전부 모자이크 처리할 수밖에 없었는데요. 그래도 여기서 판매 중인 성인 사이트를 몇 가지 알려드리면 폰땡땡, 브레땡땡, 뱅땡땡스, 라이브땡땡땡 등 총 9가지 사이트가 등록되어 있었죠. 땡땡땡은 여러분이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맨 밑에 있는 사이트 설명을 읽어보니 해킹 계정을 한번 구매할 시 계정이 차단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문건당 5개의 계정을 보내준다고 합니다. 또한 평생 무료 계정을 구매했는데 차단당했을 시 새 해킹 계정으로 교체해준다고 하죠. 구매할 때 이메일을 등록하면 구매 즉시 계정을 보내준다고 하는데 이 사이트를 이용해 최대 1000%까지 절약할 수 있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 사이트, 게릴라메일.com. 이 사이트는 다크웹에서 거래할 때 유용한 사이트입니다. 여긴 바로 일회용 이메일 주소를 만들어주는 곳인데요. 이 사이트에서 제작된 랜덤 이메일을 이용하여 신뢰할 수 없는 사람과도 연락을 주고받을 수 있죠. 만약 당신이 게릴라 메일을 이용한다면 상대방으로부터 수신된 메일은 우선 검역소에 저장됩니다. 이때 당신이 메일을 확인하면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되며 만약 검역소에서 1시간 이상 방치될 시엔 자동으로 삭제된다고 하죠. 추후엔 받은 편지함으로 이동된 이메일도 모두 삭제되며 일반적으로 트래픽이 많아 서버에 필요한 리소스가 없기 때문에 로그는 꺼진다고 합니다. 그럼 다음으로 넘어가서 카테고리 중 이메일에 들어가 보니 한국어 지원이 있는데요. 오랜만에 한국어를 봐서 반가운 마음에 클릭해봅니다. 그리고 저한테 메일이 하나 도착해 있었는데 제목은 게릴라 메일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메일을 클릭하니 이런 내용이 적혀 있었죠. 뭔가 친절한 느낌입니다. 이후 상단의 툴스를 클릭해보니 현재 저의 컴퓨터는 자바스크립트가 비활성화되어 있다고 말하며 이 페이지는 자바스크립트 없이 작동할 수 없다고 알려줍니다. 실제로 저는 다크웹을 탐방할 때 해킹의 위험을 낮추기 위해 자바스크립트를 비활성화시켜두는데요. 여기선 메일 주소와 암호를 만들 수 있는 것 같긴 한데 굳이 만들어보진 않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게릴라 메일은 그동안 다양한 블로그에도 소개되었고 언론에서도 언급될 정도로 유명하다고 합니다. 또한 현재까지 158억 개가 넘는 이메일을 다뤘다고 하죠. 여섯 번째 사이트, 페이크 아이디스.
이번 사이트는 가짜 운전면허증만 전문적으로 판매하는 곳입니다. 여기서 판매 중인 운전면허증은 모두 미국에서만 사용 가능하며 실제 원본 홀로그램과 UV, 마이크로 프린트, 레이저 각인이 포함되어 있다고 하죠. 미국 내에서 주문하면 그 어디든 48시간 이내로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럼 미국 어느 지역에 운전면허증을 파는지 살펴볼까요? 우선 가격은 모두 $200로 한화 약 25만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목록을 살펴보니 지역은 총 16곳으로 델라웨어와 일리노이, 사우스 캐롤라이나와 뉴저지, 콜로라도와 펜실베니아, 몬태나와 인디애나, 위스콘신과 알래스카, 테네시와 애리조나, 뉴욕과 텍사스, 플로리다와 캘리포니아가 있었죠. 이후 자주 묻는 질문에 들어가 보니 운전면허증을 구매할 때 필요한 정보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건 바로 구매자의 이름, 키, 몸무게, 라이센스, 눈동자 색깔, 발행일, 가짜 아이디 주소, 여권 사진인데요. 배송비는 무료로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 사이트, 풋볼. 이 사이트는 매주 조작된 축구 경기의 정보를 제공하는데 이 정보를 가지고 온라인 베팅 사이트에 가서 돈을 벌 수 있습니다. 정보의 가격은 홀수에 따라 다르며 메인 페이지에서 알 수 있다고 하죠. 자, 보시면 12월 29일에 조작된 경기가 나오는데요. 성공 확률은 98%라고 적혀 있습니다. 즉, 이 사이트에서 알려준 결과와 실제 경기 결과가 틀릴 수도 있다는 건데요. 사이트의 정보를 믿었다가 돈을 잃었을 경우 또 환불 정책이 존재합니다. 성공 퍼센트가 98%인데 실패한 경우 다음 매치의 정보를 무료로 받을 수 있으며 성공 퍼센트가 95%인데 실패한 경우 다음 매치의 정보를 50% 할인된 가격으로 구매 가능하다고 합니다. 또한 성공 퍼센트가 100%인 경기도 있는데요. 이런 경우엔 그냥 무조건 베팅 성공이라며 호언장담하죠. 그리고 사실 저는 여기 있는 정보들을 보며 무슨 소린가 싶었거든요. 몇 골을 넣어 이길지 명확한 점수는 안 나와 있어서요. 그런데 여기 풀타임 결과와 정확한 점수라고 쓰여 있죠. 일단 판매자의 말에 따르면 보안상의 이유로 정확한 점수를 알려줄 순 없다고 합니다. 그럼 사람들은 뭘 보고 베팅을 하냐? 여기서 알려주는 풀타임 결과와 정확한 점수의 확률, 이 두 가지를 알면 점수를 추측하기 쉽다고 하죠. 뭐 말은 이렇게 했는데 솔직히 저는 뭔 소린지 아직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이 사이트에서 경기를 구매하고 싶다면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여러 가지 결제 방법이 있으며 추가 질문을 원하면 언제든 문의해달라고 합니다. 지금까지 철몽몽이었습니다.